기분 좋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흐뭇합니다. 입학제도나 장학제도 개편처럼 굵직한 뉴스는 물론이고요.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 한 예로 고려대는 베네룩스 3국, 그리고 노르딕 국가 등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곳들로까지 발길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들에는 작지만 탄탄한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과 그동안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고려대학교는 3년 전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우수한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총장님께서 지난 1월 페루와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등 안데스 3국을 방문해서 국비 유학생을 고려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협약까지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려대학교는 2020년까지 학부생 200명, 그리고 대학원생 300명의 중남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라는 창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6억이 넘는 인구, 지금도 세계 평균을 웃도는 인구 성장률, 그리고 이 거대한 대륙의 거의 모든 부분이 스페인어로 묶여 있습니다. 고려대는 이 대륙의 무한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서서문학을 전공할 거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언어를 배워서 뭐에 쓰겠느냐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라틴아메리카는 정말 그 미래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 과거를 찾기에도 가장 훌륭한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틴아메리카는 곧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중남미에서의 한류 열풍, 이거는 K-POP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광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저 나라에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국비 유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구체화시켜준 것은 아주 훌륭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해당 국가의 장학기관이 힘을 합해서 학생들을 파견 유치하게 됩니다. 국제처는 글로벌 프렌즈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안데스 국가들의 교육부, 그리고 국립장학원이 그들 나라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려대의 프로그램 설계와 해외 국가 장학기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젊은이들의 한류 열풍을 코리안 드림으로 연계해주는 셈이죠. 안데스 국가를 시작으로 향후 중미, 그리고 카리브 지역들로 교류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지금 고려대는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 현지의 문화와 언어에 정통한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라틴아메리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도 시작이 되고요. 현지의 스페인어, 그리고 중남미 문화를 체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현지로 파견해서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하니까요. 2015년 5월 5일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출범한 KU 프라이드 클럽은 세계를 변화시킬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기 위한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입니다. 고대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최소 만 원씩 소중한 정성을 학교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소중하게 쓰이게 됩니다. 고려대의 라틴아메리카 프로젝트, 손민아가 응원합니다.